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보자면요. 미국 오래간만에 강한 반등세 났습니다. 다우존스 0.79% 상승, 장대 양봉을 확 박았어요. 나스닥 2.02% 상승. 자, 여기 120일과 20일, 240일이죠. 죄송합니다. 20일을 대번에 뛰어넘는 장대 양봉, 굿인 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0% 상승으로 강력한 반등 나왔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0.75. 자, 유럽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전일 상해 종합 지수도 1.92%로 전전일 낙폭 제법 컸는데 반등세 보여주고 어저께 마감했습니다. 니케이도 0.47. 일단 야간 우리나라 장 한번 체크할게요. 야간장에서도 0.64% 상승으로 우리나라 같이 추가 상승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목요일입니다. 당일날 빼자면 이틀 남았거든요. 콜 옵션이 57%, 73% 급등했고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풋 옵션 조져버립니다. 조금 올라간 거.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틀어낼 거라고 전일 유료방에는 제가 채팅을 날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까졌다, 그거 보여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물옵션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 1473계약으로 선물 매수하면서 어저께 상승세 야간장에서 견인했고요. 자, 우리나라 전일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물 매도세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현물 매도세 작게 나오니까 코스닥은 어저께 코스피보다는 상승세가 좀 컸는데 풋옵션을 개인이 어저께 86억 샀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수 상승할 때 약간 흔들림 넣으려고 하면 물타기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도 뭐 한 7-80억 논다 그러면 베리 굿, 땡큐 베리머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사서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특히 만기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외국인 형들이 그거 내비두지 않습니다. 조져버립니다. 일단 2134 권역은 지킬 거라 했는데 지켰습니다. 일단은, 그죠? 물론 조금 훼손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여기 권역이 코스피가 60일 권역인데 120일을 좀 안 깨고 그냥 반등을 강하게 했었어야 좋았는데 일단은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켜야 돼서는 지켰다. 자, 강한 반등세로 오늘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 좀 나와줘야 추가로 우리도 반등 기대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초반에 낙폭이 있었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자, 그래서 단기 박스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기 정도 박스권 안에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조금 낙폭이 있으니까 반등폭도 조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만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도 만약에 강하게 논다면 제법 반등할 폭이 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해도 여기 인근 정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더 강하게 매수자 들어온다든지 하면 위로 뚫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신님들 반갑고요. 지니님, 구자훈님 반갑습니다. 힐링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상당히 남북 경협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 상당히 손실폭 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지나간 이야기는 더 이상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닥터K도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2년하고 한 1개월째인데요 가장 큰 손실폭 한번 현대건설 GS건설에서 맞았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버는 것도 많이 있다. 그렇게 딱 한번 딱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변명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보유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치수 관련해서 반등 나올 때 같이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장기로 들고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는 것이고요. 전일 기간이 조금 많이 샀네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오늘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HLB 생명과학 가지고 있는데요. HLB와 같이 궤적을 많이 하니까 자 지지대 될 강하게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일단 성공적으로 들어갔어요. 추가로 일단 첫 번째 목표치 2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보여지고, 갑자기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들어오냐, 갑자기. 그죠? 그럼 형이란, 형들이 들어오면 닥터K도 가만히 있지 않다. 숟가락 팍 꼽았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강한 매수세 내지는 주도주 역할을 바이오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주도주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 주도주는 현재 중국 관련 소비, 면세점, 화장품 이쪽이 주도주에 가깝다 생각하는데, 전기전자가 그동안 조금 쉬어졌다면 다시 반등하고, 전기전자, 바이오, 중국 관련 화장품에 집중하겠다. 그것이 추세가 가장 괜찮거든요. 자, 아모레퍼시픽 전일 낙폭 좀 심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는데, 그죠? 돌파 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수 있는 패턴인데, 일단은 어저께 좀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오늘 빠른 반등세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생활건강도 매수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고 들어갔는데요. 일단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단기 박스권 예상되는데,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추가로 목표치가 더 나올 수 있다. 일단 135만원과 140만원까지도 보이는데, 그죠? 단기 박스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인근 보시면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많죠? 그죠? 그만큼 여기는 한번 지지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122만 8천원 밑으로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이 그냥 조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그러면 뉴스 잠깐 브리핑 하자면요. 동시효과 삼성전자 플러스 IT 전기전자 먼저 조정을 받으면서 6, 7일 동안 빠지면서, 그죠? 먼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다시 턴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철강자동차는 그만 약세고, 건설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북 경협이 오랜만에 동시효과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미국 소비 판매 지표가 호조로 발표됐다. 12월 달에 판매 지표는 저번 달에 발표가 됐고, 이번 달에 1월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2월 달 판매 지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소폭으로, 나왔다. 그래서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렸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자, 어저께 전일은,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지수가 좀 오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아마 이게 더 컸겠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고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금리는 적정 수준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금리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저금리 기조 유지할 모양이다. 이것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 애플, 페이스북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것, 그리고 기술주 팡 어저께 상당폭 상승폭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M&A 소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텔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양호했기 때문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렇게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1%대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HLB 0.08% 상승 나오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1%대 조금 마이너스. 그리고 삼성전자 1.37% 상승.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건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죠? LG 생활건강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호. 시장. 상승폭 좀 있네요. 기업 상승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73% 상승, 코스닥 0.98% 상승 출발. 양호.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닥터K 지금 유료 채팅방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할 만하다.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살짝 매도세 있는데, 이거 69억,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빨리, 기관 외국인이 쌍크리 매수세 전환됐으면 좋겠다. 풋옵션 개인이 6억 들어오고 있는데, 20억, 30억, 40억, 50억, 전일처럼 한 90억 가까이 계속 미련 버리지 못하고,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하면서 물타기 들어온다면, 땡큐 하면서 시장 반등할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양양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주, 양양이, 그리고 라이딩이, GS건설, 현대건설은 이왕 안 던졌다면, 나는 탄력 좋은 걸로 갈아탔는데, 본인들은 저점 찍히면 던지지 말고 일단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알겠지? 자, 나머지 다, 일단 양호. 나머지 포트폴리오 다 양호. 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름이에요.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올라가고 있죠. 이거 저는 손절했거든요. 손절하고 갈아탄 게더 많이 가요. HLB 생명과학하고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저점 매수 아모레퍼스픽 이건 좀 까졌으니까 할말 없는데 나머지 더잘 가기 때문에 전일도 HLB는 상승했거든요. HLB 생명과학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냥 손실 인정하기 싫어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약세에 있는 종목들, 건설 쪽은 약세 아닙니까? 남북 경협 탓도 있으니까, 그죠? 그것을 손절하고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갈아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빨갛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빨간 거 보니까 참 기분 좋네요. 아,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닥터K 참,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참 이번에 남북 경협, 제법 큰 데미지 입었기 때문에 아마 잊기 힘들 것 같아요. 좋은, 마음속에, 교훈으로 생각하고, 뭐 자만하거나 루즈해진 적한 번도 없습니다만 좀더 가열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보면 먼저 하락폭좀 있었던 그러니까 조정 좀 받았던 IT 전기전자의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 섹터가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전일 오후장부터 포트폴리오 100% 채웠습니다. 왜? 시장이 턴할 걸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못 믿잖아요, 그죠? 채팅방에다가 풀베팅 해라는 채팅했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죠? 꼭 보여드려야 될 이유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더 믿음을 들려면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채팅을 워낙 많이 난리 나니까 그죠? 찾았습니다. 풀베팅 그죠? 풀베팅입니다. 3전 추가 HLB 생명과학 추가 그죠? 자, 무료 채팅방에서는 뭐 아무래도 빠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뭐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 그죠? 그럼 단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 풀베팅 한 번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포트폴리오 그죠? 아, 왜 이래. 적당히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 참. 한 번에 다 질러놓고 안 올라간다고 아우성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답니까? 참. 아휴. 자, HLB 생명과학 잘 갑니다. 2%대 상승. 화이팅 하는 겁니다. 화이팅 할 거예요. 자, 삼성전자 1.6% 풀베팅 질렀어. 까질 때만 있는 거 아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건설주는 적당히 반등 나오면 청산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케어는 마지막으로 해드리는데, 탄력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들 하십시오.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채팅방에 오래간만에 빨간불 포트폴리오 빨간불 들어오니까 기분 좋다. 우리 이 기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한번 공유한다.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망고생들 좀 하셨어. 그죠? 그냥 들고 가면 돼요. 홀딩입니다. 뭐 던지고 할거 없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반등하는 날입니다.
자, 포트 4개 중에 아무리 퍼스픽 조금 마이너스권이고 LG 생활 건강은 빵상빵상한 정도고 그죠? 나머지 플러스 그럼 된거 아닙니까? 전부 다 플러스 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려면 지수 완전 폭등 안 하면 그러기 힘든데 대체적으로 4개 갖고 있으면 3개는 올라갑니다. 그럼 된거 아닙니까? 75% 확률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5개에 4개 올라가고 1개 빠지면 80%. 그죠? 오늘 기관이 좀 힘을 내네요. 자, 외국인도 현물 매도 폭 아주 소폭입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양호. 갭 상승해서 양호. 오늘 장 반등하는데 손가락 안 빨아. 풀 베팅. 1%대 이상 상승. 양호. 프로그램 매수세. 둘다 유입. 양호. 시총 상위 2주니까 소외되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추가 상승, 양호, 다우존스 0.32% 상승, 나스닥 0.42% 상승, 양호. 자, 주가하고 금하고 골드하고는 반비례한다. 자, 골드가 지금 좀 처져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미국 선물도 양호. 자, 큰 전광판 한번 보죠. 자, IT 전기전자 단연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배팅 잽 됐어요. 양호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강세, 건설주 조금 약세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철강 약간 강세인데 이거 추세가 안 좋으니까 별로. 자동차도 요새 좀 흔들흔들하니까 별로. 제약바이오 반등 강하네요. 우리도 들고 있어. 그죠? 손가락 안 빨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이고 있네요. 2차 전지 오래간만에 강세.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인데 하는 포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포옹이 강하지 못해요. 비리비리합니다. 자,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이 조금 약세. 순환매다 이거죠. 그동안 좀 강했으니까, 딴거갈때 조금 주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그동안 약간 먼저 주춤했던 IT하고 바이오가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 관련 살짝 쉬고 있으면 나중에 살짝 딴게 살짝 눌릴 때 이게 반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설 쓰냐? 소설이 아니고 메커니즘이 그래요. 다 데리고 올라가면 지수가 2%막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삼성전자 44,000원대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했고 전일도 매수했고요. 무리 없습니다. 들고 갑니다. 삼성전자 중장기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들 포트폴리오 저희도 자금이 쫙 되거든요. 그죠? 말로와 표현 안 할게요. 그냥 몇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가지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양해 안 차겠죠. 야, 가봤자 뭐 1, 2% 빠질 때는 빠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고요. 양면에 양날의 칼입니다. 수익이 좋은 가벼운 종목들은 빠질 때도 박살나기가 십상인 거예요. 반드시 그거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닥터 K가 한 2, 3% 올라가면 좋아가지고 예야 막 하고 그러지. 한4% 올라가고 그러면 중대형주로, 그죠? 대형 우량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수익을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 가야 좀 먹은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쪽 힘없어요. 없습니다. 주식을 잘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점 기업 상승했는데 밀리면 이게 무슨 시그널? 기업 상승했는데 밀리면 무슨 시그널? 하락 추세에다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근데도 뭐 끝까지 버티시려면 버티시던가.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강한 반등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올리면 46,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와 보입니다. LG 생활건강 외국계 약간 매도. 자,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체크할까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20일, 60일 위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21만 1000원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 그 위에 또 22만 건대의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1, 60일 강하게 돌파하면서 1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양호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반등세 강하게 나와야 되고 여기 저항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은 가볍게 아니면 다이렉트 더 뛰어넘든지 그러다면 베리굿이다. HLB 괜찮다 했는데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HLB 생명과학이 이평선 다 돌파 이후에 지지되는 권역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여서 HLB 생명과학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플러스권입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한 업종군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이오 쪽 강한 거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렇게 낙폭 심하던 IT 전기전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려면 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만큼 올랐던 거에 대해서 한번 조정 한 받아줬기 때문에 또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는 겁니다. 삼성전자 1.6% 강하게 갑니다. 그죠? 강하게 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소비 섹터 관련은 좀 쉬었다가 다음 타자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환매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봉 모양이 잘안 보여요. 5일선 돌파하고 양봉이면 뚫고 올라간다면 양호합니다. 일단 처지지도 않고 양봉 분봉에서 계속 지연하면서 가고 있고 코스닥은 20일도 돌파했고 코스닥도 하나 갖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 그죠? 기관 외국인 드디어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가자 좀 가자 형들 이제 괴롭힐 만큼 괴롭혔잖아. 이제 좀 가자고 선물도 매수 들어옵니다. 땡큐.
자, 오늘 느낌 좋아요. 오늘 반등 가능한 구간인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상승했잖아요. 콜옵션 좀 상승했을 겁니다. 여기 죽이면서 콜옵션 다 조졌어요. 그럼 풋옵션 늘었잖아요. 반등시키면서 풋옵션 조지면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 다 까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나왔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그죠? 양쪽 다 까졌거든요. 자, 이거 자세하게 크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선물 옵션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변동성 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야간장에서 프리미엄 빠지고 하는 거다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콜옵션은 빠졌고 시장이 빠졌으니까 그죠? 풋옵션은 시장이 빠졌으니까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반등시키면 조져버리면 양쪽 다 까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옵션은 그냥 매도 때리는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만들어 갑니다. HLB 생명과학 2%대 상승 그죠? 아모레퍼스픽 이거 반등 세게 좀 하자. 삼성전자 1.6 상승 모양 딱 만들어 놨어. 올라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LG생활건강 20 1선 지키면 문제없고 뛰어오르면 여기 130만권 뛰어넘으면 위로 더 열려 보인다. 바이오 강하니까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와우 CJENM 이게 날랐어. 이게 관심 좀 있는데 여기 올려놨잖아 그죠? 그리고 농심도 딱 올려놨는데 그죠? 어저께 올린 거 아닙니다. 이게 돌파형 아닙니까? 야참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관심 종목군들 어느 종목들 할 것인지 모양 좋은 것들 딱 뽑아놨다가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신세계도 뭐 나쁘지 않아요. 차익 실현하고 나왔고 농심을 어저께 들어갔었어야 하고 LG화학도 병이가 듣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낙폭 심할 때잘 가든 추세 좋게 가던 게 낙폭 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지. 추세가 유지돼 있는 여기 지지권 어저께 YG엔터 어떻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YG는 추세가 많이 무너지고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많이 무너지고 대박 꼬꾸라지는데 오늘 올라간데도 이거 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밑으로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건 하는 거 아니다. 다르다. 어떤 거와 다르다? 그래도 낙폭, 시장 때문에 낙폭 있는 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밑에 지지선 있을 때 하는 거지. YG엔터처럼 추세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박 깨지는 거 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몇명 누르시는 거 한번 볼게요. 요새 1번 눌러 한 3명 누르더라고요. 건설주 안 좋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1번 누르는데 왜 그거 되지? 표시가 안 나오게 되지? 희한하네. 병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게 아까 YG엔터에서 그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려면 LG화학에서 적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딱 그렇게 뽑아놨어. 그렇게 적용하려고. 근데 돈이 없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추세 그래도 좀 괜찮게 가던 게딱 무너질 때 여기 밑에 지지권 있을 때 여기서 오늘 같은 날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 양봉 나니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1권인 38만 권까지 딱 먹는 거지. YG처럼 개 작살이 나는데 추세 다 무너지고 작살이 나는데 들어간 거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던지라고 했는데 안 던졌는데 결과가 좋은지 모르겠다. 한번 잘 생각해봐.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갈아탄 거는 올라가. 강하게. 그지? 붙들고 있는 건 아직도 플러스권 아닐 거야. 더 빠졌을 거야. 그렇게 한게더 잘하는 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선택은, 최종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좀 보고 계십시오.
자,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는 유지되고 있어요. 왜 기관이 코스닥에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로 저 매수세 붙들어주고 있고 양호합니다. 코스닥 1.5% 상승, 코스피 0.89 상승 무리 없습니다.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고요. 상승 유지 중이고요. 구자훈님 계십니까? 무료 채팅방 방송 안내해 보면 닥터케이 1대1 카톡 있을 겁니다. 무료 채팅방 초대하고 싶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쪽에다가 신청하십시오.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하고. 시장이 첫 번째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자, 하루 이틀, 3, 4, 5, 6, 7일 빠졌기 때문에, 그죠? 한 3일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강하게 반등한다면 20일권역인 2196 정도도 반등 가능하니까 오늘은, 청산 없습니다. 웬만하면 청산 안할 거예요. 듣고 계신 우리 채팅방, 인원들 참고로 하십시오. 프로그램도 양호입니다. 양쪽 시장 한 225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야, 손가락 4개나 밑으로 꼽았대? 그래, 싫어? 왜? 한번 잃었다고? 벌었을 때는, 응? 벌었을 때는. 뽑아봐야 뭐 크게 이제 동료도 안 됩니다만 이렇게 무료로 2년간 해왔습니다. 그죠? 야, 아무래도 버스픽 또 미니냐? 야.
세개 양호 하나가 빠지면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양호인데 아무래도 포스픽이 좀 약하네요, 그죠? 오늘 중국 소비 관련 또좀 약셉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추세상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봤는데, 시원찮네요. 바이오 강세고요. HLB가 4.5 가니까 HLB 생명과 같이 따라갈 가능성 높아요. 비교적 같이 움직이거든요. 계속 홀딩합니다. 남북 경협도 뭐 되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G 오늘 강세네요. 게임이 최근 또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이 먼저 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눌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 삼성전자 잘 갑니다. 지수 반등하려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자, 분할 매수 전략 잘 수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건설주 손절하고 다시 포트폴리오 재편한 거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이첼이 공부 열심히 해라.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매수 매도할 때 기본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한 종목에 한30% 이상 투자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세 종목 나누면 30, 30, 30 되지 않습니까? 10%는 현금 보유하든 아니면 나머지 사이드에 가까운 종목들 하나 더 들어가면 딱40% 됩니다. 그럼 살때 10%씩 나눠서 사면 돼요. 세 번에 나눠서 산다. 그렇게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에 다 사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종목에 다 사버리는 몰빵을 하든지 아니면 한 종목에 30% 한번다 사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분할 매수를 할수 없거든요.
물타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 세성마사님.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가 벌겋네요.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대부분 뭐 어떤 종목들이 있다? 바이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등등등등등, HLB 등등등등 거의 바이오인데 날라갑니다. 손가락 빨지 않는다. HLB 생명과학 하나 있다 우리도. 시장 양대 메이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잘안 밀려요. 왜 이렇게 대줘야 된다 그랬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강하게 갈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풋옵션 콜옵 풋옵션 그냥 포기했네요. 그죠? 강하게 가니까. 이러면 뭐 적당히 가겠네요. 자, 저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고 싶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방송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15개, 싫어요 5개네요. 보시는 분, 40분인데,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일링님, 다 경험이다 생각하고, 다음번에 잘하면 되죠. 신라젠. 자, 신라젠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여기를 올라타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처져서 되게 좋은 상황은 이제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강한 상승세 나오기 때문에 돌파하고 눌려주면 괜찮아지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관심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자, 포트폴리오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고 시장, 한번더 점검해보고 방송 마무리합니다. 애드님, 방송이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세요? 신라젠? 좀 갖고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면 여기 약간 저항권을 돌파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7만 7천 건 정도 밀리면 청산. 에두님이 잘하세요.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야, 아무래도 퍼스픽 2% 봐라. 야, 이거를 줄여야 되나? 아무래도 퍼스픽 너무 안 좋아. 아, 참.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아,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길 기대했는데 이걸 너무 세게 깼어요, 사실은. 좀 위험하긴 위험해요. 근데 앞전 상황에 보면 깬듯 해서 대부분 반등을 하거든요. 여기가 지지권도 되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봅니다. 야, 아무래도 퍼스피 뭐안 좋은 거 있냐? 화장품주 땅 흔은 올라간 것에도 이건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자, 외국인이 선물 계속 지속 매수 해주고 있고요. 기간에 외국인 현물 동시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마무리합니다.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반등 어저께를 첫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으나 어쨌든 기관외 외국인 쌍끌이까지 들어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돌려내죠. 홀딩합니다. 홀딩. 반등 조금에서 던지는 사람들 누구다? 개인들 던지고 있어요. 좀 반등하고 하니까 개인들 던져요. 같이 안 따라갈랍니다. 안 던져요. 웬만하면 홀딩할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0.25% 상승, 나스닥 선물 0.23, 32% 상승. 나쁘지 않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승 출발해서 유지하는지 여부, 아니면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 시장 10시 반 개장 상황 좀잘 한번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히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제법 스트레이트로 하락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반등 나올 때좀 강한 반등 나와줘야 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가 장막판까지 끝까지 나올지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수상 좀잘 살펴보면서 대응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는 닥! I'm Dr. K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